두개 하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기자가 먼저. 네, 경기 첫날 경기 마치셨는데요. 첫날 먼저 소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시차 적응 때문에 그런지 아침부터 조금 이게 잠을 많이 잤는데도 뭔가 개운한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합할 때도 좀 뭔가 계속 뭔가 이 몸 컨디션이 좋은 것 같진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 좀 파3 같은 경우에 좀 실수가 나와서 좀 스코어 까먹은 게 좀 아쉬워가지고 그런 점 말고는 그래도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첫날 그래도 되게 나쁘지 않은 스타트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남은 라운드는 좀 이끌어갈 계획이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여기 코스는 일단 페어웨이 어찌 좀 넓은 편이긴 한데 이제 몇 홀은 좀 페어웨이 키핑하는 홀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홀을 조금 더 티샷이 더 중요성을 더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세컨샷도 아무래도 여기 코스는 미드라인하고 이제 롱아인 이런 걸 좀 많이 잘 쳐야 돼서 아무래도 그런 거에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최대한 실수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날 또 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이 기량을 되게 좋은 기량을 보여준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이렇게 다 같이 잘 치는 게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한국 선수들이 워낙 이제 좀 똑바로 치는 편이니까 여기 코스가 또 똑바로 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그런 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날 뭐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거리 컨트롤하기도 좀 쉬웠고 이제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좀 다 같이 잘 칠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되게 응원하는 팬들이 많은데 한국 팬들에게 좀 한마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남은 날 최후까지 계속 응원해 주시는데 이제 이번 CJ컵도 남은 날까지 한번 저도 최선 다해서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 Good. Thank you, Sung-gyu.